둘, 셋, 야!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아 그래 빨리 들어가자고. 야 그러면 보자. 키가 이거는 교통카드 키고 이거는 신용카드고. 잠깐만. 저 박사님. 저 키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설마 우리 SCP 이 보안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건 아니겠지? 네. 정신 안 차려! 이 보안 카드를 잊어버리면 어떠자고 하는 거야? 어? 우리 비밀 기재에 있는 모든 괴물들과 사람들 다 통솔할 수 있는 카드인데. 아주 큰일날라고 이러는구만. 제가 버스 카드인 줄 알고 찍고 잔액 부족 떠가지고 버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빨리 회수하도록 해.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자고. 네. 자, 여러분들 주목! 자, 여러분들은 여기 SCP-연구소에 비밀리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대중들이 여러분들 같은 끔찍한 괴물들을 모르게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요! 맞아! 난 집에 가야 돼! 아이, 빨리 풀어줘! 장난하지 말고! 아이, 집에 지금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허허허허. 아줌마, 그건 걱정하지 마. 사고처럼 위장해서 당신 아들, 그리고 아줌마까지 영원히 잊혀지게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역시 할아버지, 저희를 구해주러 오셨군요. 아니, 나도 잡혀왔어. 우와, 안 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휴, 어쩔 수 없지. 비행기 타야겠다. 나도 이제 10일 동안 한국에 없겠구나. 어?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어디다 뒀더라? 빨리 주세요. 이게 어딨지? 아이, 아무래도 집에 두고 온 것 같다. 아이. 아, 집에 두고 왔네. 아유, 갔다 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출발합니다. 아이, 어쩔 수 없네. 다음 비행기 타야지. 아이, 여권을 두고 오냐. 아이, 집에 갔다 와야겠다. 아, 이 멍청이. 어떻게 여권을 두고 오냐. 여보, 아들!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왔다.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집이 엉망진창인 거야? 여보! 아들! 여보! 여보! 어? 집에 아무도 없잖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뭐지? 키카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경찰서에 가야겠어! 아이고. 아이, 경찰 아저씨. 큰일 났어요. 아니,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아내하고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이렇게 생긴 꼬마애 못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저희 아내도요 못 보셨나요? 이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혹시 부부 싸움 같은 건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매번 뽀뽀도 해주고 어제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아유, 요즘에 하도 부부 싸움 하시고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맞다. 잠시만요. 혹시 이 옷이랑 이 신발 아세요? 이거는 우리 아내 옷인데? 그리고 이 신발은 저희 아들 신발이에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사실
제가 몇 시간 전에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산속을 수색했는데 이런 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산속을 열심히 수색해보긴 했지만 옷과 신발이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네? 제가 형사 생활을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옷과 신발이 나오면 실종이 되었거나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아니 경찰 아저씨, 그게 그렇게 말이 쉽게 나오세요? 빨리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내랑 아들이 죽으면 당신 책임이야! 계속 지금도 수색 중이니 침착하시고 댁에 가셔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떡해! 집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뜬금없이 왜 둘 다 그 산에 올라간 거지?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이 카드 도대체 뭐야?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볼까? 똑같이 생겼는데? SCP재단의 열쇠? 하... 인사상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 괴물들을 비밀리에 확보해서 관리하는 SCP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니, 너 회사 나가더니 머리가 돌아왔나? SCP? 아니 그런 게 세상에 있을 리가 없잖아. 뭐 괴물이 어딨냐? 어딨다고? 설마 내 아들하고 아내가 SCP 재단에 끌려간 게 아닐까?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산속에 아내와 아들의 옷과 신발을 던져놓고 실종상으로 위장해서 아들과 아내를 분명히 숨기는 게 분명할 거야! 경찰 아저씨, 그러니까 비밀리에 괴물을 보관하는 곳에 제 아내와 아들이 끌려간 것 같다니까요! 이게 증거라고, 이게! 아저씨, 술 취하셨어요.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아픔은 저도 이해하지만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경찰 아저씨, 진짜라니까 이 카드가 증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저희가 열심히 산을 수색하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아니 경찰 아저씨,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산속을 수색할 때가 아니라고. SCP 그 회사인가 그 뭔가를 찾아야 된다니까. 아이 빨리 나가세요. 답답하네. 말로 하니까 빨리 나가세요. 답답해. 좋았어. 일단 이 고인간부터 연구해보자. 추측되는 SCP 괴물이 있나? 네! 제가 조사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엔 SCP-1048 작은 고민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몸짓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SCP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춤을 추거나 점프해서 사람에게 애정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SCP 연구소에 이제 방치해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더니 사람들의 신체를 물어뜯어 자신의 몸에 사람의 신체를 붙이는 걸로 아주 유명한 괴물입니다. 귀여운 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보니 모습은 귀엽지 않은데? 하여튼 친숙하게 다가가서 어느 순간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리구만. 저는 그런 괴물 아니에요. 곰처럼 생긴 사람이라고요. 저렇게 귀엽게 말하다니. 세상에, 저거면 안 돼. 이번에는 이 아줌마인가? 네. 이 아줌마는 추측되는 SCP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SCP-953, 별명 구미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예쁜 모습을 이용해 남자들을 유혹해서 사람을 잡아먹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야, 잘못한 거 아니야? 아이, 정말 못생겼어, 저 아줌마! 아이, 그런가? 장난하냐? 내가 얼마나 이쁜데! 어? 그리고! 나는 궁녀가 맞지만 사람은 안 해친다고! 위장도 할 줄 모른다고! 야! 내 얼굴 다시마! 야, 자세히 보니까 오, 하나도 안 예쁜데?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뭐 일단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 그래. 뭐라는 거야? 나 이쁘다고! 다시 보라고! 야, 박사님, 주접이 너무 심합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죠. 더 있다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만 더 빨리 넘어가자고. 넘어가자. 아야, 힘들어. 토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꼭 잠자고.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이구나. 사람도 아니에요, 저거는. 잠자. 그나저나, 이 할아버지는 뭐야? 저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봤지만 SCP-106 통칭 늙은이라는 SCP라는 추측을 해봤지만 106은 주위가 부식이 되니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실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더 실험을 해보자고. 네. 아, 배고팡. 양갱 먹고 싶어.